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만든 사람이 관계 대명사라는 용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용어 안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관계는 뭐냐면 앞에 걸 꾸며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대명사는 뒤에 대명사가 빠져있다는 얘기거든요. 즉 뭐가 빠져있는 거냐면 주어가 빠져있거나 뭐가 빠져있는 거야?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도 용어의 선행사라고 하면 선이 무슨 성태하니? 먼저서? 앞선자고 행은 갈행자고 품사할때 사자거든요. 앞에가 있는 명사라는 뜻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앞에가 있는 명사를 어떻게 주는 거야? 꾸며주는 관계고 뒤에는 뭐가 빠져있어야 돼? 대명사가 빠져있어야 돼. 목적어. 맞아. 왜냐면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배웠잖아. 주격, 목적, 소유격 배웠지. 그게 빠져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게 용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 관계대명사는 뭐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 뒤에 뭐가 빠져있어? 관계대명사니까 대명사, 즉 주어랑 목적어가 빠져있는 거야. 알지? 설명해줄게. 봐봐. 두 개를 묶는다. 이 두 개 묶는 거야. 근데 두 개가 묶이니까 어떻게 하면 공통문을 없애는 거거든? 그 뒤에서 잘 보면 공통문이 이거지. 네. 힐을 없애줘. 그리고 앞에 있는 액터를 꾸며줘야 돼. 둘 합쳐야 되니까. 그치? 근데 주어에 주어가 없지. 액터는 사람이니 사물이니? 사람이지. 그러니까 뭘 쓰는 거야? 후를 쓰면 되는 거야. 이런 관계야. 다시 한번 볼게.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여기까지. 아, 꾸며주는 거고 얘를 꾸며주고 얘가 동사구나. 이것만 사용할 줄 알면 돼. 엮여 있는 거지. 뭘 통해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그치?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걸 해석하지 않는 건데 일단 보자. 원래 후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의문사가 떠오르지. 네.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의문사는 그냥 의문사고요. 관계대명사는 뭐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야. 이거 이참에 알면 돼. 그치? 관계대명사는 뭐하는 거다?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다.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생각되어 있다. 다음에 볼게요. 또 공통모 묶어본다. 공통모가 뭐니? 쉬지. 쉬를 없애. 그 이 자리에 뭘 쓰면 돼? 후를 쓰면 돼. 뭐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해석해볼까? 나는 소녀를 알고 있다. 승녀를 알고 있다. 어떤 승녀? 서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의 공통모 A지. 그지? 그리고 앞에는 맨을 꾸며줘야 되겠지. 여기다 뭘 쓰면 돼? 후를 쓰면 돼. 너무 쉽잖아. 뭐 해석하면? 에밀리가 고용했다. 그 남자를 고용했죠. 근데 어떤 남자? 보이는 남자, 매우 딜리전, 부지런하게 보이는 남자를 선택한 거예요. 고용한 거죠. 아세요? 3번 되겠습니다. 뭐랑 뭐랑 공통으로 묶이니? 어퍼슨과 희가 공통으로 묶이지? 네. 이 시절을 뭘 꾸며주, 뭘 하는 거야? 후로 하면 돼, 그냥. 뒤에 주어 빠져있지. 연습을 하면, 환자는 사람이죠. 근데 뭘, 어떤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지. 뭘 받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이지. 의사로부터. 그치? 되게 쉽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는 어떻다? 관계대명사 후는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상태로 아세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즉 선행사를 보여준다? 꾸며준다. 이게 관계대명사 아니? 네. 어디 다시 볼게. 이번도 뒤에 볼게요. 뒤에 주어가 없지? 그 앞에 있는 보이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이는 사람이야. 왓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후가 나와야 돼요.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소녀를 알죠. 근데 어떤 소녀? 여지 여기 왔던 소녀를 아는 거죠. 이제 이것도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후부터 시작해서 투미까지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니? 스튜던트를 꾸며주는 거지. 근데 후 뒤에 주어가 없지. 왜 주어가 없는 거지? 주어가 뭐기 때문에 없는 거야? 스튜던트기 때문에 없는 거지. 스튜던트는 단순히 복수니? 단수죠. 여기 보나야 돼. S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틀리는 거거든. 뭐 해석해볼까? 학생인데 어떤 학생? 내 옆에 앉아있는 학생이 중국으로부터 왔다.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문법은요,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문법은 이제 초등학교 문법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다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똑같은 거예요. 성인도 똑같은 문법이, 개념이. 그러니까 잘 이해하면 끝이야, 이런 거가. 뒷문장 볼게. 후배 앞에는 맨을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말하면 뒤에는 맨이 없어야 되지. 근데 맨이 있지. 맨이 뭐가 있니? 힐이 없어야 되죠. 그래도 관계대명사 필요한 거지, 그지? 아니면 중복되는 거잖아.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올드맨이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떤 나이 든 사람? 아름다운 딸을 가졌던, 네, 올드맨이 있었다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어? 다시, 올드맨이 있었다. 아름다운 딸을 가졌던. 이제. 네, 4번. 이 4번도 마찬가지야. 왼부터 어디까지? 웨링 헤어까지 앞에 있는 우먼을 꾸며줘야 되잖아. 네.
근데 when it 안 돼 없이 하면 안 되지. 네. 그 뒤에 주어 뭐 나와야 돼? who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자인데 어떤 여자? 여자인데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여자는 선생입니다. 그치? 멜론을 합니다. 나는 나를 도와준 그 친 경찰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I will never forget the policeman. 다음에 who 도왔던 help. 과거죠. helped m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who가 뒤에 주어가 없는 상태로 앞에 있는 상행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해야 돼요? 페퍼를 꾸며줘야 되겠지? who죠, 사람이니까. work. 일하는. 지금. working. work. 동사가 필요하지.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참 매우 친절하다. 알지? weatherman이래. 어떤 weatherman이면 날씨에 대해서 말해주는. 네. weatherman을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뭐 하나 해야 돼? who 나와야 되고요. 그럼 말해주다가 필요하잖아. 말해주다. 그럼 말주다 뭐라 해야 돼? 텔인데 텔 다음에 앞에는 웨더맨을 꾸며주고 있지. 웨더맨이 단수의 복수야. 단순이니까 뭐라 해야 돼? 텔스 누구에게? us 우리에게 말해주는 뭐에 대해서?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듯 말듯 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관계대명사 후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사람으로 된 선행사를 어떻게 준다? 꾸며주는데 중요한 건 뒤에 뭐가 빠져있다? 주어가 빠져있다. 이게 다야. 그치? 왜 주어가 빠져있어? 선행사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S가 붙고 안 붙고 결정나는 거지. 선행사에 따라서. 그치? 그 다음에 샘은 내게 어제 전화했던 소년이다 하면 해볼까요? Sam is the boy. 선사 어디 알아야죠. 후부터 하면 안 되지. Sam is the boy. 그 다음에 who 전화했던 cold 오죠. cold 나에게 me 어제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관계대명사라는 어려운 걸 통해서 영자를 한 거야. 알지? 글자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관계대명사를 딱 쓰는 사람 보면 아 영어가 좀 되는 친구구나 이렇게 느낌이 확 나요. 알죠? 여기서 일하는 그 소녀는 내 여동생이다. 다음에 뭐죠? The girl 나와야 되겠지? Is. 그렇죠. Is 하면 안 되죠. 네. 꾸며줘야죠. 여기서 일하는 소녀, 여기서 일하는 그 소녀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 네. 글쎄, 너 어떻게 나와야 돼? Who, 일한다. Works. 알지? S부터 해야 되죠? 여기서. Here. 여기까지 나온 거지? 여기까지 나온 거지? 여기까지 꾸며줬으니까 지금 뭐 나와야 돼? 동생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동생 나와야 될 거 아니야? Is. My sister. Okay. Earlier sister 상관없고요. 둘 다 됩니다. 맞죠? 왜냐면 그냥 sister 하면 이렇게 위에 나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earlier sister 같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관계대명사 뭐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관계대명사가 뭐라고요? 선행사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로 뒤에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함으로 뒤에는 대명사가 빠져있어야 된다. 다 있는 거지 용어에. 그치? 네.